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낙연 전 대표, 자신의 요구에 이 대표 답이 없다며 신당 창당에 한 걸음도 다가갔습니다. 이재명 대표 측은 이선 후퇴는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 공격에 나섰고요. 자,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곳에 배두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자, 배 기자,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네, 저는 지금 민주당 공천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북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최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문자로 답을 드렸어요. 측근을 통해서 회답 드리겠노라고. 그런데 그 측근을 통한 협의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신당 창당 뜻에 변함이 없다면서 신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들이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전 대표 측근 신경민 전 의원도 이런 식의 공천은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천 논란으로 탈당한 이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아,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했는데요. 좀 수습책이 나왔습니까? 네, 이 전 대표의 신당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당 통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요구해온 당대표 사퇴와 같은 전향적 카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뭐 이선 후퇴나 비대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친명계는 이 전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.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제보자 논란을 두고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. 지금까지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